언젠간 으악 띠 개미 내가 하고 싶었어 예전에 한번 우리 막 해 자기 막 웃기고 막 했잖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제는 할 수 있다 그 전에서 사회적 문제 막 지탄 받고 했는데 걔도 나랑 이거 똑같은 거였어 둘이 사다가 어 이마트 사야겠다 이마트 이마트 응 안 띠 아, 어 아니 잘못 사줬다 롯데쇼핑 사줬다 아, 아 막 이거잖아 이거 이제는 할 수 있다 하고 싶었어 어 기회가 오는구나 기다리면 된다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오랜만에 장 한번 보자 으아 하루를 못 가네 하루를 아 어제 내가 박씨하고 방송하면서 그걸 내가 머릿속에 우리가 대본이 없어서 그래 그 얘기를 했거든 이거 절대 문제 안 생긴다 크게 확전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뭐가 머릿속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어 박씨 박씨가 반장님한테 어 맞았어 누구한테 읽을 거야 아빠요. 그 아빠한테 일러. 어. 아빠 나네? 어. 그런 상황이야. 아무것도 할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라니. 그래서 별 문제 없다. 긴장만 조성되고, 올까 모르고, 그냥 꿀 빠는 거다. 미국은. 괜찮다. 그리고 지금쯤이 그런 단계다. 이거를 넣어서, 이제 딱 이렇게 되면, 또 냉스트라 다음수 나오는 거였는데. 아, 가만. 틀렸네, 틀렸네. 내가 뭐라고 했어? 1100에서 1050 사이라 그랬는데 어 깼다 어제 2149.95 0.05 어, 맞힌 거야 이건 맞힌 거야 이거 맞힌 거야 맞췄잖아 1150 이하에서 나 1100인데 1149.95 지금 올라가서 맞았어 안 맞았어 랭스타 다음서 또 나왔어 어? 오랜만에 장점 보자 오늘 반등하는 거 오늘 내가 이것저것 팔라고 많이 했어 한동안 계속 YG 떨어질 때 YG YG 어떡해 YG 어떡해요 요새 그런 거 물어보면 아무 상관 없어 계속 우상향하니까 나 아직도 울려있어 근데 텔레엄들이 좀 수익 나더라 수익 나서 좀 줄이자 아, 좋은 회사는 된다니까 그 사람들 뭘 모르냐면 회사의 저력을 모르는 거야 여기서 보통 조그만 엔터 회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어떻게 되겠어? 정권을 찍혔어. 그냥 망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YG가 그 정도 구조면 그 구조를 볼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이게 그냥 쉽게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무너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큰 회사들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섹터가 중요해. 현중 같은 걸 막 쫙 내려가잖아. 그때 이제 조그만한 회사들은 다 무너졌잖아. 그치? 근데 아직도 현중은 버티잖아. 근데도 이제 썰물이 오니까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엔터 시장 지금 어때? 좋아. 엔터 시장 좋아. 지금 제이 콘텐츠들이 크게 오르잖아. 시장이 좋잖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이런 돌발 액수가 나와도 사실 올라가는 거야. 이걸 못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 내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내가 무슨 얘기하면은, 그걸, 나랑 생각이 들어. 아, 나는 아직 타율이 높아. 나는, 어, 이거, 회사 이거 다시 살아나고 좋아질 거라고 보면은, 아직까지 내가 생각이 틀어져가지고 막 손절친 경우가 별로 없어. 아직은. 지금 우리 또 물린 종목도 많이 있잖아. 그거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야. 때를 보는 거야, 지금. 괜찮아. 걱정 없어. 그리고 나이스 평가 종목 오늘 또 8% 오랜만에 호황을 하자. 이건 호황해야겠다. 이건 내가 시장장도 찍어준 거 아니야. 제일 개바닥에서 이거 사라. 12,000원에. 12,000원 초반에. 후! 후! 세게.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어, 벽에 받을 뻔했어. 골 넣었을 때 이런 기분일까? 아, 이런 기분일 거야. 딱 딱 맞았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올라. 다 좋아. 지금 돈이 많고 부동산으로도 가기가 어려워. 미국으로도 가기 어려워. 오늘의 주제는 뭐냐? 오늘은 주식이야. 뭐 다 세팅해 놓은 거 들고 가면 되는 거야. 다 큰 문제 없어. 다 잘 둬. 지금 다 좋아. 호. 그냥 대표적인 거 내가 이제 해서 그렇지. 이거 호 하다가 오늘 끝나. 그냥 방송. 방송 지금 호. 호. 끝나. 어? 지금 장이 좋은 거야. 지금 우리 유튜버들도 있잖아. 고무됐어. 어, 벌리네. 되네. 그 조트부님도 들어왔잖아. 아, 근데 손절 쳐야 될 것 같아, 조트부님. 네.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조트부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방송을 하고 싶은 거야. 여자들 이렇게 데려와서. 내가 조트부님한테 아, 내가 기혼만 아니어도 조트부님 폼에 그대로 가져다가 영상 찍고 영상 찍은 다음 연애도 하고 이거 완전 개꿀인데 딱 그랬어. 그랬더니 조트부님이 형님 먹혀요 오해하지 말고 형님 제가 지금 찐딱 컨셉으로 찍고 있어서 그런데 원래 야동도 잘생긴 사람과 안 봅니다 남자들이 형님 야동 배우 잘 어울려요 칭찬이지 칭찬이 봤나 혹시?
그때 화실 갔더 유심히 내 옆에 붙더라고. 이거 봤나? 어? 방금 세상했는데 아 세상에 찰떡궁합이네. 이미 출연한 줄. 이거 왜 이래? 나 얼굴을 여보 나 처음에 총각 때 나 만났을 때 외모가 어땠어? 어 뭐 이 정도면 괜찮다 했지. 괜찮았지? 어. 오, 그리고 내가 체육관에서 딱 웃통 까고 괜찮았지? 조튜브님 전 다른 건 없어도 얼굴 부심이 있어요. 원빈이 저한테 얼굴 바꾸자고 하면 기싸다게 맞는 겁니다. 아 잘생겼네. 왜 나를 자기 그 보지? 어? 아 자기도 잘생겼어. 내가 실물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조튜브님. 근데 이제 찐따컨 난 컨셉만 그러지 실제로는 되게 자신 만만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그랬더니 조튜브님이 세상에 맞네 이런 말이 있죠. 경제력이 네 얼굴이다. 아니야 나는 돈 한 번 없을 때도 나는 얼굴 부심으로 산 사람이야. 왜 이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잘생겼지 않아? 괜찮 지금은 어때? 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애들이 그러더라 나보고 너 눈 났다고. 주관적인 거야 세상은. 내가 뭐 마음에 들면 됐지. 내가 뭐 좋으면 됐지. 아니 나 잘생겼다는 사람들도 또 있어. 그리고 진짜 이거 거짓말 이만큼도 안 버티고 내가 버스 기다리다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본 여자도 있었어. 진짜. 진짜야 진짜. 알겠어. 거짓말. 아니 어려서 학창시절에 근데 얼굴이 좀 바뀌긴 했어. 나도 이제 머리가 빠지고 뭐가 바뀌냐면 좀 이렇게 바뀌고 얼굴 살이 붙어. 원래는 내가 이제 얼굴이 이게 되게 조그맣거든. 되게 조그맣고 이렇게 오밀조밀 했는데 좀 보면 많이 바뀌긴 했어. 그래 난 내가 좋아. 나만 내가 좋으면 됐지 뭐. 그리고 이제 결혼했잖아. 혹시 내가 혼자 되면은 조튜브 컨셉으로 찍어야겠어. 너무 깨셔. 재밌더라고. 오늘은 뭐 하냐면 미국에서 요새 미국 주식 얘기했잖아. 미국에 오레건에 포틀랜드 사는 형이 메일을 줬어. 뭐냐면 자기가 이제 401k로 주식 사는데 이제 한국으로 좀 보내가지고 한국의 배당주 뭐 삼성전자 우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너도 미국분은 그냥 미국 주식 하면 돼. 미국 주식. 미국 주식만 계속 하면 돼. 뭐더라 한국까지 막 보내고 힘들게 그걸 왜 해. 더군다나 막 부모님 계좌로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 나중에 다시 어떻게 갖고 오려고. 상속세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야. 이거. 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되지. 내가 오늘 또 한 명 구했다 이거. 그냥 미국 주식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냥. 이 목표가 이 형님은 150만 불이래. 150만 불을 막 먹고 지금 한 그래도 한 몇십만 불 모으셨대. 그 언제까지 그 스케줄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미국 주식을 보는 눈만 딱 키우면 돼 이제는. 그 미국 주식만 연구하면 돼. 나도 미국에 있고 한국하고 연구가 없다. 한국에 올 일도 없고 별로 없다. 그럼 미국 주식만 하겠어. 그러다가 언제 한국 올 일 있겠어? 죽을 때? 아니 한국이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이 완전 너덜너덜 해졌어. 이대로 가면 위기 한번 올 수 있거든. 너덜너덜 해졌어. 환율 막 2,000원이야. 빌딩도 반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쓸어 담아야지. 배수가 4배 배수가 나오는 거야. 미국 주식 좀 까진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봐. 빌딩 반토막 났어. 어? 환율 2배 올랐어. 4배라니까? 줍줍 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 때 그 과기부 장관인가 어제 임원 하려고 그 미국에서 되게 성공한 사업가 정글도 했던 사람을 이제 영입하려고 했어. 근데 그 형이 힘들 때 그렇게 빌딩 샀잖아. 근데 그 빌딩에 뭐가 뭐 유흥업소가 있네 없네 막 해가지고 막 문제됐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니까 미국에 살다가 그때 오면 돼. 지금은 미국 주식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아 미국 주식 지금 신고가에다 그렇게 올랐고 비싼데 지금 미국 주식 사도 되나요? 이걸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 얘기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더 오를 거 사면 되지. 그렇지. 맞지. 맞지. 근데 우리는 시장을 사는 게 아니잖아. SPY 사는 게 아니야. 지수 ETF를 사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와중에서도 또 올라갈 종목들이 내 눈에 보여. 그런 거 내가 피킹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라 그랬어? 리스크 해치 카운터. 그리고 환을 먹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해도 되는 거지 우리는. 자산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로 미국 주식으로 갖다 왕창 따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 근래에 내가 비쌀 때 샀는데도 배당은 배당대로 챙기고 지금 평가 차이까지도 막 나고 있어 내 거. 그 배당주들이 예전부터 계속 평가 차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싸게 샀던 거 있지. 헤슬라는 내가 지금 사는 가격이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몇 배 가격이야.
그런데도 산다니까. 그렇게 산. 아, 나는 이건 내 전략이야. 이건 내 전략. 사람마다 전략이 달라. 자기에 맞는 전략을 짜야 돼. 전업 투자자가 그런 짓 하면 말이 좀 안 맞지. 전업 투자자. 전업 투자자들은 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진짜 회사 좋아지고 막 하는데 회사가 이제 그 퀀덤 좀 판다. 거기다가 이제 배팅 때리는 거지. 소액 전업 투자자들. 큰 사람들은 그거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금이 사이즈, 현금 흐름의 유무,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은 다 바뀌는 거야. 당연한 거야. 우리가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 다 똑같이 그냥 가서 데드리프트 200 땡기세요 막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질문이 예전에 막 했는데 지금 요새 우리가 좀 채널에 뉴비들이 좀 많아졌어. 그래도 또 뉴비님들을 위해서 뉴비 형들한테 또 이제 좀 도움 줘야 되잖아. 형들한테 좀 도움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여기는 이제 직장인들이 대부분 본단 말이야. 수가 많아. 우리는 원화 자산으로 봤잖아. 그러면 대한민국 리스크를 다 그대로 안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노동의 가치, 일종의 가치 저장 순환을 원화로 받는 거잖아. 이거를 카운터로 옮겨놓는다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고 봐, 하루를 못 가가지고 지금 또 환율 또 뚝 떨어졌지. 어제 내가 뭐라고 했어? 은 팔라 그랬잖아. 우리 은 팔았잖아. 기가 막히지 않냐? 은 팔아가지고 국내 주식 딱 턴, 국내 주식 딱 바로 바로 반등 딱 나왔잖아. 어? 그럼 여기서 또 반등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조금씩 또 조금 또 까는 거야. 국내 주식을 좀 까는 거야. 그 달러로 또 가고 은으로 또 은 오늘 뚝 떨어졌잖아. 은, 금 뭐 이런 거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 또 배분을 해놓는 거지, 상품으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이거 말만 쉽지 실제로 해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돼. 지금 벌고 있어, 다. 지금 그래도 좀 더 해봐야 돼. 지금 뭐 한 6개월 이 정도로는 사실은 생생내기는 어렵고 한 2년 정도 해보면은 답이 나와.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된다. 잘하는 사람들 잘해 지금. 이거 딱 그 먹히는 전략이야. 그리고 벌써 나 메일들이 막 오잖아. 감사 메일이 많아. 형 방송 보고 옛날 주식에서 저 터지다가 요새 이제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축의 개념, 바른 투자, 좋은 회사 찾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 예전에는 좋은 투자, 그런 좋은 회사 그렇게 뭐가 있어. 그런 거 없단 말이야. 내 방송 이렇게 보는 게 가끔 내가 좋은 회사, 좋은 시점을 가끔 얘기해 주잖아. 좋은 회사, 좋은 시점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좋은 회사는 이게 움직여. 좋은 회사였다가 안 좋은 회사였다가 좋은 회사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항상 막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삼성전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회사에 대한 거를 그 통찰력 안 키우고 그냥 막 산다. 배당만 보고 산다. 그거는 수익률이 초과 수익 달성하기 좀 어려워. 이게 카더라는 믿을 필요가 없어. 카더라 막 책들 보면 개인은 절대 지수를 이길 수가 없고 막 카더라 막 엄청 많아. 그분 그걸 믿는다고. 아닌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지수랑 상관없이 횡보하는 장에서 진짜 엄청 부자 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나도 지수를 비트했고. 훨씬, 야, 지수로 했었으면 나는 재산이 2008년도에 1억이었는데 지금 뭐 한 2억도 안 돼야지, 지금. 그럼 야, 그동안 쓰는 돈, 뭐, 그동안 돈 엄청 써. 어떻게 이거 유지가 돼? 유튜브 해가지고 이거 우리 투기꾼 박씨 그 밥값도 안 나와. 그리고 투기꾼 박씨 그 후원해주는 건 그거 갖다가 우리 뭐 다른 데 유용도 못 해. 그냥 다 그 계좌 안에 다 넣는 거야. 그랬다 커지면 나중에 이제 좀 환원 좀 해야 돼. 일부. 투기꾼 박씨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돈 언제 찾을 거냐? 상을 줘야겠다. 뭐? 치명상! 아니, 사람들이 내 걱정하더라. 나는 사실 채널 뭐 폭파되든 말든 난 사실 신경도 안 쓰거든. 채널 엎어지는 거 하지 말지 뭐 이런 거야.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 아, 채널 폭파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좀 참아주세요. 막. 치명상을. 아직도 정신교육이 부족해. 나이를 그만큼 먹어놓고 이제 5살이면 다 알 걸 다 아는 나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5살 때 말이야. 따가닥 따가닥. 봐, 어제 사람들 뜨끔했을 거야. 개미들 엄청 털렸거든. 그거 진짜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끝발이만 후다닥 막 팔고 막 했잖아. 오늘 또 멘붕 딱 오고 지금 이걸 읽어야 되니까 약간의 이거 시장의 이 분위기를 읽어야 된다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우주의 기운이 쏠리잖아. 지수 비트했잖아. 이제 약간 기조효과 터진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이제 간다 가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간다 가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씩 해야지. 그때 이제 좀만 나가고 해야지. 그때. 다 이해되셨을려나? 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괜찮은 질문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이렇게 남들도 보게끔 할게요. 거기다 내가 댓글 다는 거는 우선 귀찮아. 이렇게 글쓰기가. 이거 컨텐츠 하면 컨텐츠 하나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질문 갖고.
생각이 있어. 다 계획이 있단다. 다른 사람도 보고 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 하는 거지. 근데 얼마 전에 강연 제의가 왔어. 강연 그럼 나 강연 하겠다 괜찮겠다 간다 뭐 무료 그런 거야. 강연 가는데 내가 이제 조건 하나 달았어. 나 돈 받는 것도 없어. 그럼 차비나 주지. 강의 자료 만들고 뭐 이런 거면 나 안 한다. 그냥 가서 나는 자신 있거든. 옛날에 내가 기업금융회사 다닐 때도 수천만 들고 가는 거야. 임기응변으로 다 끝내고 실적 다 알아내. 질문 이런 걸로. 근데 나는 사실 토론이 맞아. 토론이 옆에서 딱 누구 하면 뭐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보면 그게 약한 사람도 있어. 자료 준비는 진짜 잘해. 딱 해서 녹화 방송은 진짜 잘해. 근데 이제 생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토론 이런 데서는 이제 막 발리는 거야. 이게 느리고 이게 폭이 좁은 거지. 논리적 사고가 좀 더딘 거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 나는 그냥 가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아 물어보면 대답이 다 있어. 그리고 없으면 없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 아 그거 또 중요한 거 있다. 내가 그거 환차익에 대해 해가지고 세금이 없다 그랬잖아. 이거 내가 혼자 내가 뇌피셜이 아니라 내가 물어봤어 PB한테. 이거 환차익 있냐 없냐? 없죠. 아 되게 유능한 대한민국 유명한 PB야. 없대. 어떻게 된 거야? 김차장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개탓이야. 근데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형이 아 이게 아니다. 냉철 네가 틀렸다. 이 순삭구 새끼. 네, 고정해드렸어. 이번에 또 이런 거 하나 배우고 사람들 보면서 환차익에 세금이 있구나. 근데 세금 이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거야. 난 계속 먹기만 하잖아. 그리고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한국 주식을 살 거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야. 배당은 이제 배당세만 내면 끝이야. 배당에 대한 건 그게 없어. 와 꿀이지. 꿀이. 야 전략 너무 좋지 않냐? 야 이거 100만원씩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씨, 유튜브로 공짜로 이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는 사람은 알아. 그냥 세상이 이런 시대야. 자기가 알아만 들으면 있잖아. 인생을 바꾸는 정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는 눈만 있으면 서점 가면 책들이 그냥 쫙 늘렸어. 내가 서점 매주가가 신난다면 다 읽어보잖아. 99권이 쓰레기야. 그 중에 한 권이 그게 보물 같은 책이야. 그게 인생을 바꾼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 99권 쓰레기 책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99%야. 구분을 못해. 우리 보면 주변에 다 책 써. 친구들이고 뭐 다 책 써. 내 주변 사람들 책 쓰면 막 이중 거야 이거야. 근데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책을 써야지 사실은. 근데 그렇진 않잖아. 특별하지 않아도 책 쓸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 얼마나 괜찮은 거 뽑아가지고 그걸 대입시키느냐 아니냐가 인생을 바꾸지. 참 쉽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책을 자기 읽으라고 주잖아. 주면 어떡해. 못 읽었지. 솔직히 말해. 못 읽은 거 안 읽은 거야. 안 읽었어. 안 읽었지. 그냥 아 옆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안 읽어도 돼. 왜냐면 그 파트는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파트는 자기가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알지? 상한가 언제 나오냐 이제. 상한가가 안 나오네. 상한가. 한번 상한가 나와가지고 또 한번 이거 해야 되는데.